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사지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영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2018년도 생일에 하이퍼볼트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마사지건이 국내에 되게 희귀하던 데라서 이걸 얼마 정도 주고 샀냐면 한 거의 한 80만원? 80만원이 정가였고, 80만원 정도보다 조금 싸게 사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한국 소비자가로 80달러였고 미국 소비자가로 350달러인가 그래서 관세내고 들어오면 한 5-6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 지금 이 트라텍 액티브건은 트라텍이라는 국내 브랜드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원래 정가가 33만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라텍에 있는 아음케어라는 곳에서 이제 협찬을 받는데,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을 둘 다 써본 결과 약간 비교를 해보고자 리뷰를 찍고 있어요. 근데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하이퍼볼트랑 이 트라텍 액티브건이 똑같아요. 왜냐면 이 액티브건이 이 하이퍼볼트를 그대로 뺏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패키징 자체가, 제가 하이퍼볼트 패키징을 지금 가지고 있진 않지만 완전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 하이퍼볼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이 헤드 자체도 완전 똑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조사의 대리님을 만났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랑 뭐 스펙이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근데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이 트라텍 마사지건은 조금 커요. 조금 얘가 조금 더 밑으로 길죠. 조금 더 길고 좀 더 커요. 네. 근데 뭐 이런 건 사실 조금 미미한 차이고, 그리고 하이퍼볼트는 사실 배터리 분리형이에요. 배터리가 분리가 되는데 이 트라텍 마사지건은 분리가 안 되는 일체형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하이퍼볼트도 사실 분리할 일은 없어요. 저는 이거 분리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분리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안에 모터가 거의 똑같은 스펙이기 때문에 사실 마사지의 효과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하이퍼볼트는 아무래도 조금 수명이 됐고, 이 트라텍 마사지건은 새 거다 보니까 한번 구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구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요걸 이렇게 헤드를 꽂으면 돼요. 헤드를 꽂으면 되고, 밑에 이제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전원 버튼을 ON을 시켜주면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이 메인 전원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켜주면 되는데, 이 트라텍 마사지건 같은 경우는 4단계 구동을 할 수가 있고, 하이퍼볼트는 3단계 구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모터 스펙이면 얘가 조금 더 사실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하고, 얘는 조금 덜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얘가 1단계로 이제 시작하면 요 정도, 2단계, 3단계, 4단계 요 정도 소리가 납니다. 이게 사실 소음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 하이퍼볼트 마사지건이 나왔을 때 이 하이퍼볼트가 약간 극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소음이 적기로 유명해서 극찬을 받았어요. 이거에 경쟁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경쟁사 제품은 굉장히 소음이 심했어요. 마치 드릴건 같은 소리가, 드릴 같은 소리가 나서 굉장히 이제 안 좋다는 평이 많았는데, 이 하이퍼볼트 소음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적은 편이었어요. 지금 이게 하이퍼볼트 1단계. 근데 조금 오래돼서 그런 건지 하이퍼볼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소리가 났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소리가 나요.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떻게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같이 한번 맥스로 켜볼게요. 뭐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겠지만 하이퍼볼트가 제 귀에는 조금 더 시끄러운 것 같고, 트라텍이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사실 실사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이 마사지건을 해보면, 저는 사실 잘 못 느끼겠는데 제 여자친구가 이걸 써본 말, 하이퍼볼트를 가지고 마사지를 하면 온몸이 자기가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 기분이 나쁜데, 트라텍 거는 별로 온몸이 떨리는 기분이 안 든다 라는 평가를 줬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이게 오래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얘가 조금 더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경험담이니까 팩트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장점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거의 뭐 절반 가격이고, 그리고 이 마음케어 같은 경우는 저랑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 이 마사지건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진짜 많거든요. 중국의 저가 제품들은 10만원대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사실 가전제품 같은 이런 가전제품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AS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삼성, LG 많이 쓰는 이유가 주변에 AS샵이 많아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퍼볼트 같은 경우는 일단 AS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걸 국내 정식 수입, 국내 정식 판매 제품을 샀기 때문에 1년 AS가 가능했고, 이 트라텍건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년 무상 AS가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비밀인데 1년 무상 AS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거의 1년 무상 교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조금 돈을 더 줘서 중국 저가 제품을 사지 마시고 여기 국내 제품을 사셔서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바로 교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트라텍건은 사실 홈롤러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마사지건을 사고 난 뒤로 홈롤러를 하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책상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TV보면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은 좀 더 편한 걸 좀 더 추구하다 보니까 저는 홈롤러보다는 요새 이걸 좀 더 많이 하는 추세고 요게 조금 더 뭔가 재밌고 자극적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